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임남균 목포해양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과 또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세월호를 지금 있는 현 장소에 그대로 거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선체가 변형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 선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런 변형,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예, 사실은 배가 육상에 올라오면서부터 변형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변형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세월호가 좀 많이 약해졌잖아요. 네. 보시면은, 건조된 지 23년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배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서 3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지금 세월호가 갖고 있는 그 하중이라는 것이 평소에 갖고 있던 하중을 초과해서 1만 뭐 7천 톤, 8천 톤 그렇게 되다 보니 너무 무거운 짐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배가 지금 바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배라는 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배의 철판 두께가 이제 부위마다 조금씩 틀린데 옆면은 한 2cm 정도, 그다음 바닥은 한 3cm, 4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으로 딱 강한 바닥으로 버티고 있어야 이게 괜찮은데 옆으로 누워 있으니 아무래도 움직이고 하중이 가해지면 변형되기 쉽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움직일 때 문제인데 이게 직진으로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 변형이 좀 덜 돼요. 근데 나왔다가 90도로 회전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회전할 때 밑에 있는 그 트랜스포터들이 동시에 회전을 예쁘게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힘들죠. 쟁반 하나가 돌리는 것 같이 안 돌아가고 네. 약간 각기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변형이 돌릴 때, 회전할 때 변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돼요. 네, 아무래도 선체 외부에 변형이 일어났다면 내부를 수색할 때도 위험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변형이 심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면 하중이 걸리고 또 장비도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변형 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변형이 어느 정도 나쁜 건지 어느 정도 범위인지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형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변형이 지금 됐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중을 주지 않거나 추가적인 충격을 안 주면 변형은 뭐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거치하는 장소를 옮긴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형 정도라든지 뭐 강도 같은 걸 파악해서 혹시 그게 심하면 내부나 외부 쪽에 이제 좀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뭐 폭넓게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워 있는 그 바닥 부분의 선체 조사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바닥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짐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출입하기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바닥은 좀 지나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밑에 이제 받침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사이로 공간이 있어서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중으로 선내 수색을 위한 이 준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전 준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예, 사전 준비 작업은 한 지금 예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준비 작업은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수색하고 조사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세월호가 바닷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부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방역 방제 같은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밀폐된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기름이 새 나와서 유증기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마시면 위험하니까 산소 농도 뭐 검사 그다음에 위액 가스 검사 그런 거를 병행하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들어가다 보면 지금 배가 누워 옆에 있기 때문에 9층 22m 아닙니까 폭이? 네. 폭이 이제 옆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9층짜리 낭떠러지 같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 벽면이라든지 천장에 낙하물이 많이 달려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제거하는 부분. 그다음 발 디딜 공간이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제반적인 시설, 설비 그런 것들 마련하는 시간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선내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이제 진행될까요?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미수습자 부분하고 두 번째는 사고 규명, 원인 규명 부분인데 미수습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월호 구조를 보시면 제일 위가 이제 조타실에서 이제 제어하는 부분, 브릿지라 부르거든요. 거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객실 A층, B층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그 밑층이 C층, D층 해가지고 화물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을 법한 구간은 이제 객실이 있는 A층, B층이 네. 될 건데 그 부분 위주로 수색이 되겠죠. 그런데 배가 옆으로 누워 있었으니까 아마 좌연 쪽 밑에 선미 부분 거기는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찾기에 손이 좀 닿지 않은 네.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화물칸 순차적으로 되겠죠. 선내 조사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이 예상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들어가서 수색하기에 환경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내부 여러 가지 철제라든지 구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전을 답보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고 규명 측면에서는 지금 장비들이 많이 부식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해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온전하게 상태로 있는가, 그걸 복구하는데 괜찮은가, 해독하는 괜찮은가.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난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측면에서는 화물을 다 꺼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제 배가 뒤집어 있었으니까 꺼낼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체를 어느 정도 뭐 약간 훼손해서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더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원형을 보존해야 되나 아니면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일부 변형은 어쩔 수 없나 훼손은 어쩔 수 없는가 이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지금 이제 배가 육상에 올라오면 변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변형 안 할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배가 육상에 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배가 육상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이 불가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변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옵션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배를 육상에 오기 전에 수중에서 직립을 시켜가지고 육상에 오는 그런 카드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뭔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